주영아, 아까 얘기한 형사님들 오셨어. 주영아. 주영아? 주영 씨, 힘드시겠지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범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 여자분과 같았어요. 퇴근 시간에 맞춰 항상 전화가 울렸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엄마가 다녀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. 그 뒤로 계속 누군가 저를 훔쳐보는 것 같았어요. 저도 처음엔 그냥 헛걸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때 당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니었어요. 못했거든요. 그 사람 얼굴 봤습니까? 아니요. 제가 깨어있는 걸 알면 죽일까봐 눈을 감고 있었어요. 아직도 생생해요. 이거 뭐야? 당신 거 아니잖아. 너 뭐야?